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국군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 이쪽으로 와볼까? 봐. 루트에 A가 있는데요. 요 A를 탈출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요? 루트 A 여기다 제곱해주면 말이야. 그쵸? 제곱을 해주면 얘가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A로 나온다. 이거야. 그쵸? 절대값 A.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홀로 솔로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야. 아, 그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막 덩어리로 나타날 때에도 덩어리 뭐 완전 제곱식이다. 그쵸? 좀 이렇게 항이 커졌어. 하여튼 어떤 덩어리의 제곱식이더라도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덩어리로 나타난다라는 걸요, 치환한 형태로 크게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1달러.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부터 이제 절대값 아닌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달러 한번 놓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3의 제곱의 루트 C였습니다. 얘는요, 3의 제곱 9니까 당연히 3으로 나타나겠죠? 별 문제 없이 양수일 땐 A가 A로 그냥 나타난다 이거야.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던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음수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음수의 제곱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음수 마이너스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A 제곱은 A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제곱하는 순간에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루트 얼마야?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3의 제곱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게 루트 3의 제곱은 3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결과적으로 늘 3이라고 하는 양수로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좋게 표현해 볼까? 문자일 때 따라서요. 얘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늘 양수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쵸? 따라서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 이건 약속이야. 빨간색. 이건 약속이니까 앞으로 루트 덩어리의 제곱은 무조건 뭐다? 절대값 덩어리인 걸 잊지 마세요. 벼빠. 항상 이제 바꾼 다음에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이 양수건 음수건 저 문자가 이 A나 이 덩어리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음수더라도 제곱했기 때문에 다 양수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양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값 반드시 씌워야 된다 이거야. 그쵸? 왜? A나 덩어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CF예요. 비교해서 이것도 하나 주의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루트 A에 이게 전체의 제곱이 있어요. 그쵸? 전체의 제곱. 요거는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비교해서 여기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것도 절대값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자,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 봐주면 되지 뭐. 그쵸? A가 만약에 양수여서요 루트 3이라고 할까? 제곱해주면은요 얘는 어차피 제곱 여기만 영역이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과 똑같아요. 3으로 나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이때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할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이외형이 얘가 좀 달라져. 알겠어요? 달라져. 따라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뭘 달고 나와요? I를 달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은요 루트 3의 제곱은 절대값 3이 되는 건 맞는데 I 제곱이 얼마야? I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요 3이거나 마이너스 3, 양수일 때는 양수로 음수일 때는 음수로 그냥 나오죠. 따라서 어떻게? A 썰렁 이렇게 등장하겠네. 봐, 얘가 양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요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로 그대로 A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요 음수일 때는 A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쵸? 따라서 전체 괄호에서 제곱했을 때는 A로 그냥 나온다. 근데 이 안쪽에 괄호가 되기 이전에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제곱되면은요 절대값이 나온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요 절대 헷갈리지 않고 깔끔히 정리한 상태로 문제 풀기를 바란다. 이해같이? 이해같이? 아, 그러니까 이게 루트 다 덩어리 써가지고 제곱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얘는 그냥 A로 나오고 이 제곱은 절대값 A인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문제 풀러 갑니다. 자, A가 있는데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다음에 1 사이일 때 이때 루트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하고 다음에 더하기 4A 제곱 루트에 4A 제곱 더하기 얼마? 4A 플러스 1이요? 자, 이것을 좀 간단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갈까? 얘는요 루트에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루트에 2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쵸? 이해 갔죠? 완전 제곱씩. 자, 봤냐? 루트 덩어리 제곱에 어떻게 나온다고? 해?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나타나. 더 얘도 루트 덩어리 제곱이죠.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돼. 얘도 어떻게?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건 달라. 루트에 A-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알겠어요? 이건 어떻게 나타나? 이건요? A-그냥 튀어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워버리고. 자, 루트 덩어리 제곱, 절대값 덩어리. 이제 이 상태에서, 근데 A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대, 그쵸? 그러면은 저걸 이용해서 얼레벌레 막 구하지 말고요. 정확히 이 범위에서 A-를 얼마인가를 알고 싶잖아.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가 궁금해야 돼. 따라서 A- 별거 없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줘도 부호는 안 바뀌죠, 그쵸? 그죠? 마이너스 1씩 추가로 더해주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고요. A-1 되겠고,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1은 A가 이런 범위라면 A-1은 항상 이런 범위에 있겠고, 늘 무슨 수야? 0보단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니까, 이 범위에서는요, MI는 늘 음수죠. 늘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1달락 됐어요? 2A 플러스 갑니다. 2A 플러스도 마찬가지야. 빨간색으로 할까? 2A 플러스 1은. 여기다 몇 배 줄까? 2A니까 일단 2배 해줘. 2배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2A하고 2요. 저기 있던 주어진 범위에다가 2배 해줘도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1을 더합니다. 1을 더해주면 0 되겠고요. 2A 플러스 1하고요. 1 더해주면 3. 이렇게 명확하게 2A 플러스 1은 A가 이런 범위에 있다면 2A 플러스 1은 0과 3 사이에 있어요. 얘는 늘 양수예요. 늘 양수. 여기 있던 A에 뭘 집어넣어도 늘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괄호에서 나와주면 되겠다 이거지 뭐, 그죠? 따라서 정리,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요 플러스 A이고, 플러스 1 플러스는 플러스 2, A 플러스 2에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A 플러스 2.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얼레벌레 풀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왼쪽 거 이해한 다음에 루트 덩어리 적은 절대값 덩어리, 절대값 없애는 방법, 이 범위 내에서 얘가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주면요 늘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다면 절대값쯤이야 쉽게 탈출해서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지워버리고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쵸?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치? 자 이때 등호 들어가 있네요, 그치? 이번엔 등호 들어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있고 이때 X가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라, X는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4A를 간단히 하래, 그쵸?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다음에 마이너스 4에 이걸 간단히 하라 그랬어, 그쵸? 자 이거를요 간단히 봤더니 보기에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밑에 보기를 봤더니 x가 아니라 다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x 대신에 a 플러스 1의 제곱을 샬롱샬롱 넣어줄게요. 넣어주면 다음 것 같아요. 루트의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루트의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a 하고요, 그쵸? 정리해주면 얘는요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 루트의 f의 제곱 되겠고 얘는요 루트의 얘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a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뿔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a-1의 완전제곱이잖아. 따라서 이놈도요 어떻게 예, m1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올까? 자 루트 덩어리 제곱이죠.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덩어리 잊지마. 루트 덩어리 제곱은 절대값 덩어리. 왜? 여기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절대값 씌워야 돼. 늘 양수로 나오거든 이거는. 자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루트 덩어리 제곱 어떻게 돼요?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런데 해당하는 범위가 이런 범위잖아, a의 범위가. 그러면요 저 범위라면 a 플러스 1의 범위도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 1씩만 더해줘봐. 아주 수월하게 저거 막 대충 숫자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범위라면요 a 플러스 1 항상 1씩만 더해주면 되잖아. 0보단 커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 누가? F1이. 그러니까 A가 저런 범위라면 얘는 늘 0보단 커나 같은 양수들이니까요. 0 이상의 숫자들이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뾰롱 절대값 탈출. 여기 있던 MI1이죠. MI1은 여기서 1씩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MI1 0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단 작거나 같죠. 마이너스보단 커나 같고 음수에 음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거였어. 자 V쌤 여기 0은 어떻게 하죠? 0은 부호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든 그냥 나오든 상관이 없다. 이 0은요 부호랑 상관이 없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 다 0이니까 0은요 절대값 안에 있던 놈이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 달고 나오든 어차피 0일 테니까 상관이 없어. 이해갔지? 여기까지 1달러 정답 구하러 갑니다.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수월수월해야 돼. 정확히 개념 잡아놓고요 문제 풀이는 수월수월해야 된다 이거야, 그쵸? 자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갑시다. 얼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 풀어버릴게. 실수 A에 대해서 X는 A제곱 플러스 2
x가 a 제곱 플러스 2고요. 다음에 y가 2a 이래. 그러니까 x, y를 이렇게 a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때 루트에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이 있고, 그죠?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x 마이너스 y의 완전제곱 이렇게 있어서, 네. 자, 이거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다 a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렇죠? 할까? 루트에 요 x 대신에 넣어주고요, 2a 넣어주면 얘는요 a 제곱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어떻게 한 거야? x 대신 a 제곱 플러스 2, y 대신 2a 넣어주고 제곱해주면 되겠죠. 끝. 얘는 루트에 얘는 x 대신에 a 제곱 플러스 2고요, y 대신에는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들어서 완전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이해 갔죠? 루트 덩어리 제곱은 절대값 덩어리니까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그다음에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등장해, 그렇죠? 봤는데 이건 절대부도식 내용을 담고 있네요. 뭐냐면은 요거는 모든 a에 대해서 봐. 우리 a 제곱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니까요. 이걸 선생님이 fa라고 한다면 요놈이 사실 어떻게 이렇게 a축 계속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접하는 위치도 알 수 있죠? 대칭축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벙 떠있겠죠. 하나 더 업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전부 다 크다 이거야. 누가? 얘는요 모든 A에 대해서 늘 0보단 커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A에 대해서 다 1보다 크다. 바꿔주는 방법은요 대수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2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F뿔 1에 완제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늘 0보단 커 나갔고 얘는 1보단 커 나갔다. 즉 저기 있던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은 항상 1보단 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지워버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딱 0 되는 순간 완전제곱식 판별식 때가 0인 순간 얘가 1일 때니까 얘를 선생님이 GA라고 할까? GA? GA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2A 플러스 2인데요 2를 대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얘는 0보단 커 나갔고 1을 더했을 때는 늘 1보단 커 나갔아요. 어쨌든 어쨌든 얘도 늘 1보단 커 나갔고 늘 1보단 커 나갔아. 모든 A에 대해서 늘 양수가 보장됐으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쌀랑 그냥 나와주세요. 저도 쌀랑 그냥 나와주세요. 절대값 필요 없어요. 양수가 그냥 탈출 아웃 아웃. 2a제곱 플러스 얼마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관식 2a제곱 플러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가운데가 문제 잘못 썼네요. 미안.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저 잘못 썼다 문제를. 얘가 마이너스네.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얘가 마이너스면 다시 너희들이 아웃이고요. 그죠? 얘가 4a 나오겠네. 4a. 그렇죠? 소리 선생님 문제 잘못 썼어. 정답이 뭡니까? 4a가 정답이 되겠어.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핵심은 이거죠. 아, 잘못 썼다. 미안. 마이너스고 여기 있던 건 a에 관한 식 완전제곱식 나왔는데 절대값 절대값 요런 형태들은요 이게 완전제곱식 되는 순간까지가 0보다 커나 같은 상태. 뭐 1이 됐어도 그냥 탈출하면 됩니다. 근데 2니까 다 1보다 커나 같은 상태여서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썰렁 괄호에서 썰렁썰렁 나온다 빼주면은요 4a만 남겠다. 이렇게 1달러 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다음 같아요. 루트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에 3 마이너스 x의 값이, 문제 잘 못 써야지, 이것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실수가 되려면 얘도 실수 얘도 실수 그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여기 있던 x 플러스 3이 뭐보단 커나 같아야 돼? 예, 0보단 커나 같아야겠어요. 여기 있던 3 마이너스 x가 뭐보단 커나 같아야 돼? 얘도 0보단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이게 실수 실수 빼면 당연히 실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요 x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렇죠? 문제에서 사실 이렇게 줬으면 바로 가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하나 준 것뿐이고, 즉 이런 범위에서요 누굴 구하라, 이런 범위일 때 이때 절대값 2x-7 절대값 2x-7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액제 마파렉 뿔 16. 자, 액제 마파렉 뿔 16. 요 식을요, 어떻게 해요? 간단히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일단 한번 더 써볼게. 써주고, 얘는요, 사실은 완전제곱식이죠? 어떻게 해요? 사실은 x-4의 완전제곱이게 보여야 돼. 그렇죠? 앞에 거 제곱, 두 배 앞뒤 거, 뒤에 거 제곱. 따라서 얘는요, 원래는 요 놈이 지금 루트에 요 놈이, 요 놈만 봐.
이건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덩어리 제곱이니까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곧 이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범위가 어떤 범위? 해당 범위?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인 범위에서 얘가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얼레벌레 하지만 정확히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돼. x 앞에 몇 배 돼 있어? 두 배 돼 있잖아. 그러니까 x 일단 두 배 해주세요. 두 배 마이너스 6 되겠고요. x 6 이렇게 되겠지. 2배. 뭐한가 지금 x에다가 두 배. 거기서 7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모든 안에서 7을 빼주면 얘는요 마이너스 13. 7 빼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2x 마이너스 7은 x의 범위가 이렇다면 2x 마이너스 7은 늘 음수다. 음수. 이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늘 음수야.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마이너스를 달고서 이렇게 탈출 가능. 됐습니까? 액마사 보자. 액마사는 노란색. 이놈은요 여기다 그냥 4씩만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4를 더해주는 순간에 x-4는 4를 빼주는 거구나. 쏘리. 4를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4를 빼주면 어떻게 해요? 1이죠. 마이너스 1. 그쵸? 그러니까 4씩을 다 빼주면 되겠죠? 저 x에서 4씩 빼주면 액마사는 항상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늘 음수예요. x가 저런 범위에 있다면 얘는 늘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달고 나온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액마사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그쵸? 됐죠? 자, 마무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x입니다. 마이너스 x고요. 플러스 7 빼기 4 플러스 4.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빰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다. 추가식 문제인데. 그쵸? 돌아와서. 좀 길었었는데 다 산수들에 불과해. 결론은 이거지. 어떻게? 루트 덩어리 제곱은 어떻게 나온다고 항상? 절대값 덩어리. 그 이유를 설명했고 이 a나 덩어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양이건 음이건 늘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서 나와야 된다. 비교해서 누구랑은요 다른 이야기야. 루트 a의 전체 제곱이요. 이건 어떻게 나온다고? 절대값 필요 없이 a. 요거를 비교해서 아까 설명했었어. 그쵸? 그래서 주어진 문제 일단 완전 제곱 쓸 때는 일단 무리식이 되려면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은 루트 한 0보다 커나 같아야 한다 잊지 마시고 다음에 루트 덩어리 제곱입니다. 항상 뭐야 루트 덩어리 제곱은요 절대값 덩어리 잊지 마시고 주어진 범위에서 절대값 없애는 방법 얼레벌레만 숫자 놓고 애쓰지 말고 이 범위를 얘로 맞춰줘봐. 야, x 몇 배 고작 해봤자 뭐 더하기 빼기 정도니까 주어진 x의 범위가 있다면 이런 범위 이렇게 정확히 캐치해내서 항상 양인가 음인가 알아가지고요 나오거나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 달고 나오거나 높아시면 하나 얘기하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막 이게 범위가 막 이렇게 음수 양수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0될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범위를 나누어 띵킹하는 것도 절대값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알고 있겠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